네, 뜨거운 감자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앞서 상승하는 종목들, 또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알아봤는데요. 사실 강성화 아나운서가 이 뜨거운 감자 안에서 건설주를 넣었다가 우리가 이거 다룰 테니 빼라라고 해서 뺐다고 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봐야 될 이슈인 것 같아서 오늘 또 이런 이야기는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 나눠봐야겠죠? 오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의 아이템 변경으로 인한 피해자가 두 명 있었는데 앞서 강성화 아나운서랑 우리 또 박수호 기자님 급하게 밥 먹다가 또 바쁘셨다고요. 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누구보다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민감하니까. 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서울시가 시장이 바뀐 다음에 그 처음으로 이제 그 재개발 정책을 냈고 특히 재개발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하니까 건설주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다루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이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이 불을 지핀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에요. 네. 그동안 약간 스톱되어 있었던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된다. 네. 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라면서 네. 나온 건데 오늘 건설주들의 강세를 보인 이유가 이 오세훈 시장의 정책 때문인 거죠? 일단 뭐 너무나 정확하고 좀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컸고요. 6대 규제 완화 그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네. 골자를 보면 2025년까지 13만 가구를 공급한다. 그리고 또 추가로 뭐 청년 주택까지 포함하면 24만 호 주택 공급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건설주가 일제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고 재개발 재건축 쪽에 있는 건설 회사들끼리 어떤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지겠다.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네. 게 사실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는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네, 좀 그렇습니다. 막는, 저지하는 듯한 움직임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내가 할게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그 선거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서울시장 선거를 할 때 민주당이든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공히 재개발과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에서 이런 규제안은 적극적으로 완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시장으로 오세훈 시장이 됐다고 해서 서울시장만의 독단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 행정 절차를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그 서울시 내에 있는 그 주택들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권에도 부담을 줬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이든 이번 정부이든 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번에 규제를 좀 풀어줘서 부동산을 좀 가격을 좀 잡겠다. 이런 것들이 공급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움직임이 정부 그리고 또 서울시가 함께 지금 협의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건설주를 갖고 계신 또 주목하는 투자자분들은 네. 이번 이슈에 주목을 하는 게 단순히 이러한 정책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곧 대선에 남겨두고 있기 네네.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양당의 주요 공약이 부동산이었던 네, 만큼 그렇습니다. 대선에서도 분명히 부동산 이야기가 나올 테고 집값을 잡겠다 혹은 공급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공급 이야기는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네. 수도권 전체 그리고 또 지역에서도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공급이 조금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특히 지역에서도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민심 위반 현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대선에서 첨예한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부동산 정책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 쪽에서는 사실 그 양도세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꺼내기가 굉장히 좀 민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감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1가구 1주택자를 많이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이제 공급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선 10개월 이전 시점부터 지금 현재 이제 건설 수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지표를 정부 쪽에서도 많이 늘렸다. 우리는 지금 많이 늘렸습니다. 이런 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 부동산 쪽에서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가 아니라 이제 시대의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최근 7차례 있었던 대선 전 10개월 동안 건설 수주가 증가했는가 그렇죠. 통계를 보는 겁니다. 실제로 대선 10개월 이전 시점부터 국내 건설 수주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 건설주들의 주가 상승에도 더 힘을 보태주는 소스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항상 이제 그 주가라는 것이 앞으로의 그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추이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요. 특히 상승의 이 포인트를 봤을 때 모멘텀을 봤을 때 이 건설주가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시그널을 줬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인프라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국적으로 그냥 주택 수만 늘리겠다가 아니라 대심도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뭐 GTX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교통 인프라까지 계속해서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결국 건설주 입장에서 굉장히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앞으로 건설주 입장에서는 좋은 일들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건설주들의 주가 흐름도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가장 많이 올랐던 거는 현대건설주였거든요. 그렇죠. 네. 현대건설이 장중에 7.18% 급등세를 보여줬다가 현재는 55,700원에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신세계건설과 SDC 현대산업개발도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DL의 경우는 약간 지주사 역할 또 금융 역할까지 그렇죠. 더해지기 네. 때문에 주가 상승폭이 좀 덜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대우건설 또 2.64% 상승, 벽사는 4.51%의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건설주는 이제 장밋빛 전망만 남은 것인지 혹시 모를 무언가 악재위는 없는지도 알아봐야 될 텐데 자, 그 항상 네. 지금 우리 주가와 연동했을 때 요 근래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입니다. 맞아요.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주가뿐만 아니라 물가도 같이 오르는 거거든요. 소득은 늘지 않지만 네. 물가는 계속 오르게 되는. 자, 그럼 물가가 오르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건설 자재 비용, 원자재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아파트 가격을 많은 부분이 철근을 한다든지 시멘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가가 높아지면 어쩔 수 없이 또 집값을 처음에 파는 가격, 네. 그 이 가격 자체, 판매 가격 자체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오르게 되면 집값이 오르면 사실 그 서민이라든지 우리 지금 실생활을 하는 1가구 1주택을 하려고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생기겠죠. 그런데 그 금융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해서 뭐 묶어 넣는다. 이랬을 때는 수요가 감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에서 어느 정도의 그 수요가 안 되면 미분양이 나는 경우도 생기고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돌이켜보면 그래서 이런 미분양이 생기면 결국 직격탄은 건설주가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물론 경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근원적으로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국제적인 동향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거냐 아니면 경기가 정말 활성화돼서 그 물가가 오르느냐를 잘 따져봐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이 물가 그리고 또 뭐 주택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이거는 좀 괜찮은데 이 네. 시그널이 단순히 국제 원자재 가격만 오르는 쪽으로 해서 외부 충격으로 해서 오르는 상황이 되면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 두 가지를 다 감안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자재가가 네. 상승한 만큼 사실 우리의 씀씀이도 커지게 되고 예. 우리의 뭐 삶도 풍족해진다면은 네. 그러한 가격 전가가 소비자들 그리고 구매자들로 그렇죠. 가능하겠으나 네. 지금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원자재가만 오르게 된다면은 이 역시도 뭐 미분양 사태라든가 예. 또 부동산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네. 그런데 지금 규제가 또 촘촘하게 이어져 있고 그래서 금융적으로 해서 DSR이라든지 이런 쪽이 만약에 규제가 계속된다 그러면 아니 신혼부부가 아무리 열심히 집을 사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금융비용에서 좋은 주택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현금 갖고 있는 사람만 계속해서 집을 더 사게 되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빚어질 수 있거든요. 이러면 네. 이게 결과적으로 그 전체적인 건설주에 도움이 되느냐 그건 좀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체 국민들의 경기가 살아서 어느 정도 그 구매력이 생긴 상태에서 건설주들이 일제히 공급을 늘린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그널이 보여지면 건설주는 앞으로 같이 오를 자동으로 오를 수밖에 없지만 이게 좀 이렇게 역차별이 되거나 언밸런스가 된다 그러면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 추세는 좀 멈추게 될까요? 사실 이 부동산 전문 기자님이 아니셔가지고 제가 이거 여쭤봐도 네네네.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데이터만 놓고 보는 거니까요. 네. 인플레이션이 오면 부동산 가격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 오르는데 네. 그만큼 수요가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되면 약간 처음에 조정이 되긴 합니다만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 그 주택 가격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같이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집값이 오르는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은 안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오르는 겁니다. 근데 오르는 건데 이게 인플레이션에 나타날 때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게 결국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다 같이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게 일종의 공식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이어지다 보면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그 물가가 올랐다가 금리 인상으로 탁 꺾어버렸을 때 네. 여기서 더 상승을 못하면 이때 조정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뭐 이건 경제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물가가 오르는 것까지 뭐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까지는 오케이. 네. 그런데 금리 인상을 어느 시점에서 탁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여파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기준금리 인상의 시점을 네. 여러분들이 면밀히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조언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또 급하게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건설주를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도 보셔야겠지만 이와 함께 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것까지 같이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박소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